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16년 1회 핵심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문제들이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요. 사무자동화 시스템하고 사무경영 관리 개로는요, 매번 생소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두개 과목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락이 발생될 수 있는 이두 개의 과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2016년 1회 모든 기출 문제를 뭐 당연히 다 풀면 좋겠지만은 다 풀지 않고요. 이런 문제 정도만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 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어를 이제 알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위즈 위기란 것은 사용자가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어떤 작업, 그냥 편집한다든지 인쇄 설정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 그대로 해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메인 컴퓨터에 개입 없이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포터블 장치간 동작될 수 있도록 수정된 USB 규격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이것도 용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스마트폰 그리고 USB 그리고 각종 USB 마우스라든지 뭐 키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연결 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자, 그 규격을 OTG라고 합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아시면은 특징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사퍼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 강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실시간 접근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라든지 강의 자료라든지 게시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회원님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 검색, 내용에 의해서 검색하고 참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답으로 잘 나오는 것이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 감소는요. 특징이 아니다라는 기억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정답이 아닌 것을 찾으면 의사결정 지원. 자, 의사결정 지원하고는 내용이 상관이 없죠. 4번.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 수준의 데이터 저장 서버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클라이언트에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자,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스토리지의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S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네트워크 결합 스토리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을 기반으로 하고요. 자, 파일 저장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 보시면은 이제 공유기가 하나 있고요. 자, NAS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저장 장치예요. 파일을 저장하는 장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일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별도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PC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PC들과 함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TV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PC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파일들을 서로서로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것을 NAS라고 합니다. 5번, 데이터의 생성량,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종래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개념은 자, 방대한 데이터. 자,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조금 다르죠. 현재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정보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어떤 분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성량이 많고요. 또 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짧죠. 그리고 형식들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라든지
단순한 뭐 문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형식의 어떤 데이터들, 뭐 동영상, 이미지, 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데이터 관계를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할 때 어떤 물건들을 한번 검색을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하나 검색을 했다. 그러면 그 자전거가 여러분들 모르게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이동함에 따라서 그때마다 자전거와 관련된 어떤 이제 배너 광고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고객 데이터 관계를 분석할 때, 그리고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분석을 할 때, 자, M2M. M2M은 머신 투 머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컴퓨터와 혹은 뭐 냉장고라든지, 혹은 각종 센서들, 뭐 RFID라든지 그 각종 센서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이런 데이터들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각종 여러 가지 SNS 이제 그 메시지들 있죠. 그런 메시지들을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SNS를 분석하는 툴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제 영역인데요. 자, 노드 엑셀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노드 엑셀은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셀 기반입니다. 자, 엑셀에는 이 기능이 없지만은 엑셀에서 추가를 해서 SNS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노드 엑셀을 이용을 해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자, 트위터를 한번 분석한 결과를 보여 드릴게요. 2014년도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상에서 이렇게 그래프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각각의 트위터들의 어떤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어떤 입소문을 내는 중심에 있는 트위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봤고요. 자, 분석된 결과인데 뭐 이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SNS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죠? 그랬을 때 인터넷 마케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인터넷 마케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일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 채널에서 좀 입소문을 내는 그런 이제 유저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마케팅에서 활용하기가 좀 좋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게 되면은 그렇겠죠. 자, 그런 용도에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어떤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SNS 분석 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분석된 결과는요, 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6번, 사후 분류의 원칙 중 대분류에서 중분류, 중분류에서 소분류, 다시 소분류에서 세 분류 등과 같이 단계를 세분하는 방법은? 자, 이게 뭐 점진의 원칙인데요. 단계를 점진적으로 세분하는 것을 점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번, 사후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무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사무 작업 효율화의 원칙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적성이 있고요. 집중화의 원칙, 그리고 평균화, 전체성, 간소화, 표준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그 보기를 보시면요, 분산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자, 집중화가 있고 분산화가 있잖아요, 그죠? 자, 좀 상반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답한 보기를 보기를 보고요, 조금 유추를 좀 해서 그렇게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화는 맞지만은 사무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원칙 중에서 집중화는 맞지만 분산화는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사무 분석의 기법 중 사무 공정 분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사무 흐름을 파악하는 사무 공정 분석은요, 장표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몇 종류의 점표, 장표와
현품 등의 상호관계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여 사무 처리의 방법이나 제도, 조직에 대하여 개선을 꾀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은 사무 흐름의 표준화, 자, 서식, 분석 개선, 자, 결제 권한 합리화, 이런 것들은 사무 공정하고 어떤 개념이 연결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은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 자, 이것은요, 사무 작업 시간의 적정화는 사무 작업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제는 사무 공정 분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 작업 분석과 관련된 보기인, 여기서 8번에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을 제정,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 내용을 아셔야겠죠. 자, 3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전자기록물의 관리 체계 및 관리 항목, 그리고 절차별 표준 기능,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그리고 유형별 표준 모델, 그리고 보안 및 재난 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종류별 분류 기준 및 절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 관리 항목, 절차, 종류, 유형, 보안, 재난, 이런 것들은 키워드가 맞는데 분류 기준은 아닙니다. 10번, 사무실 색채 조절 요령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을 사용한다. 뭐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사무실 벽의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 명도가 높은 색을 사용한다. 자, 이거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아랫부분은요, 명도가 낮은 어두운, 그러니까 무거운 색을 아래쪽에다가 일단 칠해 주는 게 맞고요. 윗부분은 명도가 높은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옛날 한번 교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실 벽을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로 칠하고요. 이쪽 부분, 실제 벽 부분은 보통 하얀색으로 보통 색을 많이 페인트 칠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색깔, 밝은 색깔이 위쪽, 어두운 색깔은 아래쪽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무실의 활기를 조장하기 위해서는 자극성이 높은 색을 사용한다. 자, 활기 있게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좀더 밝고 자극적인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4번. 사무실 벽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한, 이제 명도의 차를 적게 한다. 그러니까 명도의 차가 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더 부담스럽겠죠. 11번. 정부에서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 문화 조성 및 정보 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는, 자, 2번, 한국정보화 진흥원. 자, 이 용어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정보화 진흥원은요,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되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기구 이름 하나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